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미국 뉴욕. 뉴욕 중심가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욕의 그림자로 불리는 빈민가 할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할렘에 있는 한 공립학교가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리두예요. 저는 안순이예요. 할렘에 살아요.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이 학교는 아이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적 교육 방식을 들여왔습니다. We work the hardest out of any scholars in New York City. I truly believe once you are open to these opportunities, you really see the world from a different lens.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매년 미국 전역의 명문대로 진학하고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식 교육에 미국 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These folks are serious. 한국식 교육의 어떤 면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른 아침 이정진 씨는 오늘도 집을 나서 뉴욕 맨하탄을 향합니다. 원래 이렇게 출근 시간이 빠르세요? 많이 늦어진 거예요. 아니 원래 학교 작년까지는 제가 6시 출근하고 6시 반까지 학교를 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히는 거 봐요. 지금은 한 30분 정도 늦어진 거죠. 굉장히 느슨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사람 있어요? 네, 자주 나오십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런 분들이.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할렘. 흑인 집단 거주지였던 할렘은 수십 년간 범죄와 마약의 온상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죠. 2000년 이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위험한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것을 맨날 보면서 학교로 가니까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보면서도 저도 힘든데 학생들은 그런 걸 매일 보면서 학교를 오는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할렘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업에도 진로에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중 하나가 데모크라시 프렙 공립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교장 선생님이 등교하는 아이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Talk to. Good morning. Do you know who Mr. Rice is? 학교 안으로 들어서니 한국인 선생님도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건네는 선생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학교 처음 들어올 때 기분 좋게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유니폼 체크하거든요. 교복을 잘 입었는지. 복장 단속의 위기도 잠시, 또 다른 위기에 처하는 이 학생. 안녕하세요. I'm fixing a tie in front of the camera. He just made me fix my tie. Yeah, I got it. You were there at 7:45. I got it. Go ahead, let's go. 철저한 복장 단속과 단 1분의 지각도 허용하지 않는 출석 확인까지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정진 씨는 이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의 전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Less than a minute now. 후배 선생님의 한국어 수업을 평가하고 조언을 하기 위해 교실을 찾았습니다. We're gonna do some activity based on what you did on the picture I gave you as homework. So we'll play the game in groups. 10 minutes starts now. 네, 학교. 대학교. Okay, so let's write that down. 대학교. Right. 학생들은 아주 진지합니다. 2 point. Translate these sentences. 말해봐. They will go home. No. Mark will go home. 게임을 접목시킨 수업에 참여가 뜨겁습니다. It is likely. No, they will go to Mark's house.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11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생들은 고3 때까지 매주 주 4회의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이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은 문학, 수학 같은 주요 과목들과 똑같은 시간이 배정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그런 셋업이 된 상태가 이 한국어가 코어 과목 중에 하나예요. 필수 과목이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3년을 해야 되고 좋으나 싫으나 합격을 해야 되고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아카데미한 코스고요. 서스펜션인가요? 아니면 화상 통화까지 해가며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정진 선생. 그녀가 이런 노력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어 안에 담겨 있는 한국적인 가치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오늘 이 수업에서는 그중 하나인 존경의 문화를 가르친답니다. So we're going to take this hour to really, you know, just reflect on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and just really be grateful and to appreciate all their hard work. Write a letter, thank you letter to your parents. 대부분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이 학교 학생들은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지 못해 종종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른에게 존경을 표현해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We have to put cake afterwards. I told you the cake comes afterwards. Miss Coco, remember? 빨간색으로 쓰세요. Write it down.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은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Great, this is perfect.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I like the idea of like the emphasis on education and the love for one's parents and teachers. I think that it's something that in America is not really emphasize enough, and yeah, I really respect that about Korean culture. One thing that I have seen is like respect, and because I know respect in Korea is very, very big. I was like bowing to my mom, and she was like, "What are you doing?" And I was like, "I'm sorry." It's like practicing, I guess. But like, I guess like honoring people, your elders, and respect has something that has been like more into me now, learning Korean.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참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저의 몫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외에도 또 수업 시간에도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인성 교육을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16명의 한국어 교사들은 언어 이상의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전달된 존경의 가치는 선생님들을 대하는 아이들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도 달라졌겠죠. 그런 한국어를 통해서 다른 과목에선 배우기 힘든 한국 문화긴 하지만 그게 한국의 것만이 아니니까 좀 유니버셜한 가치가 있잖아요.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든가 존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포용해서 갈 수 있는 과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베테랑 교사가 됐지만 처음 할렘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을 땐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처음 인터뷰를 왔을 때는 그냥 주소 주고 연로 찾아와 이러길래 그래 알았어. 그래서 지하철을 딱 탔어요. 근데 지하철을 딱 타서 갈아탔는데 올라오는 걸로 갈아탔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지하철에 뭐 다 이제 흑인계, 라틴계 사람들만 있고 저만 덩그러니 아시아 사람이라 그때 굉장히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학교 보고 그때는 아 여기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게 내 이마에 이렇게 새겨진 동네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 미국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9년 전 이 학교 도서관 사서로 들어왔던 정진 씨는 학교 창립자의 제안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어 교사로 채용된 이정진 선생은 그야말로 맨땅에서 한국어 수업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학생들도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언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now there, you have to serve Gary. That's real cute. This is not about like harassing the younger one, but it is like to show the respect. Because they assume that the older you are, you have more wisdom. So we assume you guys have more wisdom because you guys have like one day older than she is, or a couple more days older. It's a part of tradition, so I don't feel like bad. I feel honored because I get to serve you guys. What helps me more is the traditions, like youngest serving the older folks. Like I think we do similar things in my home, which is like usually we don't think anything of it, but in Korea it's like everything is more serious.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문화를 체험하며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굿! 잘했어요. Alright, 다시 go. 이 학교 창립자 세스 앤드류 씨는 한국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직접 체험했던 그는 고향 할렘에 어떤 학교를 세워야 할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In Korea, when I would talk to my family, they all, whether they were rich or poor, no matter where they were in Korea, they wanted their students to have a college education. They wanted to have the best education possible. So we really wanted to focus on this idea of the culture being that education is the best investment you can make. 시스 앤드류 씨는 할렘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열쇠로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이 열쇠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중학교로 시작한 데모크라시 프랩은 현재 19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연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정진 선생은 이 과정을 함께한 초창기 멤버 중 하나죠. 1등이신데요? 대부분 1등이에요. 지난 6년, 7년 동안. 좋잖아요, 조용하고. 늘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나와 한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이정진 선생. 그녀는 학생들에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바람은 이정진 선생뿐 아니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just you 5 minutes. 이 학교에는 분 단위로 편성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학교에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교사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종종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거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 전쟁 이후에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같이 기억이고 그거에 대해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이 사회에 녹아져 있고 이 언어에 녹아져 있고 컬처에 문화에 녹아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알아요. 단순히 자기가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도 흡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런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할렘의 다른 또래들과는 다르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이 꿈을 북돋아주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의 노력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We have, you'll see our names of schools, our classrooms here. They're not named after the numbers, right? So they're really what they're doing is they're named after universities. We actually rename them after the schools our alumni are attending. And so it's really powerful for a kid now to say, oh, hi, that's my brother or sister. I know that person. Or they just went to DP and they're attending that school. I can do that as well. 아이들에게는 특정 대학에 갈 거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했습니다. 공부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학교에 가득 퍼지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문화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뉴욕시에서 주최한 성취도 평가에서 뉴욕의 8학군 같은 학교들보다도 높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할렘에서 일어난 새로운 바람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창립자 세스 앤드류 씨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교육 자문위원으로 선발됐습니다. 방과 후 강리아 선생이 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Hi.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Welcome. Come on in. Hi. 학생의 가족이 고마움을 전하고자 선생님을 초대한 건데요. 괜찮아요? 아, 티셔츠 예뻐요. 감사합니다. 얼마 방이에요? 청소했죠. 오르파는 IT에서 온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That's me and my godmom. Her and I are really close. I call her like my other mom. There are a lot of women that, to be honest, I call like my mom. There's like Miss Lee and like you and 선생님들은 오르파가 학교에 적응하고 꿈을 갖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So I feel like obviously, to my parents, I owe back, but I definitely owe back to GP, and I do plan on doing so. I know a lot of I have now, and who I am would not exist had I not gone to GP, honestly. 할머니부터 어머니까지 나서서 IT 전통 음식 준비에 한창인데요. This is pretty much turkey. 선생님을 대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우리의 옛 풍경 같습니다. 검은 밥, like black rice. 검은 밥. Oh wow, rice is so good. 학교를 다니면서 가난한 이민자 소녀 오르파는 꿈이 생겼습니다. I want to go into med school, so yeah, that's my thing. I see you want to go to medical school. Mm-hmm. Want to be a doctor. Mm-hmm. That's what I like to do. 의사가 되고 싶어요. It played a huge part in playing who we are mm-hmm. and what we want to become. So, yeah. We are extremely grateful to see Prep for her to have been at the school and been allowed, you know, all the opportunities that she's been allowed to. We are extremely grateful. To me,
for her to have been at Democracy Prep was the biggest blessing ever. Wow. Mm-hmm.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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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safe trip. 한 사람에게 꿈을 주고 한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 교육입니다. 9년 전 홀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던 이정진 선생에게는 이제 16명의 동료 한국어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학교의 졸업시험 중 한국어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뉴욕시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 시험입니다. 학생들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아야 졸업이 가능하답니다. 이 여기에 관련된 게 키 센텐스라는 거죠. 시험이 끝난 후 감독관으로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준비를 할 때에 너무 막 울라고 하면서 끝에 가서 어떻게 했냐고 자기 완전 망했다고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좋아서 울기도 하고. 아 진짜요? 뭔 일이야? 에밀리 아랑과는 울더라고요. 저 못했는데? 못했다고 울더라고요. 나 페일하기 싫다. 그 말 하면 뭐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Calm down, wait a second. 실패가 익숙했던 아이들에게 성공을 향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Also, 그 의지를 잘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미국에서는 드물게 담임 제도를 운영하며 가정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I'm looking at Liz's grade and then I am quite concerned geometry, but now she is just not passing. So you want to ask her to show you the progress report and then remind her with the action steps she came up with PID meeting. 학교에서 많이 하는 일도 아니에요. 미국 자체에서도 퍼블릭 스쿨에서도 그렇게 한 명 한 명 부모님한테 전화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는 3주에 한 번씩 집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주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를 해서 꼬치꼬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들이 저희를 믿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서포트가 들어가면 학생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방과 후 뉴욕시 고교 아마추어 야구 리그에 참가 중인 데모크라시 프렙 야구팀. There we go! 물리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인수 선생님은 마음 맞는 교사들과 함께 학생 야구팀을 만들었습니다. We did well. 한창 스포츠에 열광할 나이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학생들.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 야구팀을 탄생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야구를 오래 하고 싶어 했는데 팀이 없어서 섭섭했었는데 저도 오고 뭐 다른 코치들도 오고 그래서 야구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애들한테 주는 영향도 좋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를 못하면 야구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도 올라가야 되고 또 이제 좋은 팀메이트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렇게 행동거지가 좀 이상하던 애들도 잘하고 얘네들은 야구하면은 너무 신나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저희 조금만 힘들면 되잖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학생들은 업무 외 시간까지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Oh yeah, that's true. I see him for physics. I see him for Korean class, and then I see him for baseball practice. We're basically the same person, except he's Korean and 51 years old. And then I'm Latin and 16 years old, turning 17 tomorrow. But next year, for example, if you keep playing like this, you'll get an entirely different story. Oh, yeah.
할렘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마약과 폭력이 반복되는 어두운 이 거리를 걷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죠. Many people are addicted to drugs. There's a lot of gang violence. There's a lot of negative things that go wrong and around me. But like being in school, that stuff doesn't really affect me. But my friends that are kind of in the darkness, as I said earlier, they get into that stuff. I care deeply about every single one of my friends, and I want them to do well in life. 다시 시작된 하루. 학생들이 삼삼오 어딘가로 몰려갑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할렘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한다는데요. As getting ready for the Korean Street Festival, you guys all volunteer to teach Korean, which is amazing, which is awesome, and I'm really, really grateful. Really excited for you guys to have the opportunity. 이번에 3회를 맞이하는 한국 거리 축제. 해를 거듭하면서 축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 문화를 지역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In Harlem, you know, we have a lot of things, but I feel like people need to see the outside world and culture. So for this, I like to express different cultures because for me, when I started learning Korean, it kind of changed my perspective of how I see the world and how I see it. So I want to inflict that kind of influence on other people. 며칠 후. 할렘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국 거리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할렘 거리가 한복, 전통 놀이 등 한국 문화 콘텐츠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할렘 주민들도 생소한 한국 문화를 체험해 봅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2009년 한국어 수업으로 시작한 이 학교 한국 프로그램이 이제는 뉴욕 한복판에서 열리는 축제로 자라났습니다. The reason this all exists is because of JJ. No, you started. No, the school exists because of me. The Korean program exists because of JJ. Because I couldn't have done it on my own. Like I could, there was no way I could have been able to speak Korean, teach Korean culture, language, everything. JJ Lee did that. And look at this. 이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 지역을 위한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학교의 모토대로 자신만을 위한 공부를 넘어서 지역 사회를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넓어진 학생들은 사회의 기대치보다 더 크고 높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